발로란트에서 난 한없이 작은 존재다. 1등만을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레디언트는 못되니 달빵 1등이 되기로 했다. 체력 복사 버그를 악용하는 이 마녀는 칼빵을 실패하면 내가 죽고 덤으로 스노우볼까지 굴러가는 위험한 존재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애들보다 더한 놈들까지 상대해야 돼서 브리치를 들고 왔다. 브리치의 성광은 공평하게 모두의 눈을 멀게 만드니 이보다 더 좋은 칼빵 요원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무기가 취약한 1라운드에 칼빵을 성공시켰다. 이때 우리 피닉스가 에임이 좋았더라면 실패했을 거다. 고마워 피닉스! 그리고 연습해! 그 정도는 나도 맞춘다 이 새끼. 발로란트 최강 성광캐 브리치는 성광 때문에 칼빵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허구한 날 브리치만 해대서 브리치를 마스터한 나는 당연히 브리치 상대법도 알고 있다. 브리치의 스킨은 모두 벽너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벽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상대 브리치는 스킬을 모두 빼버려 일반인이 될 것이고 그때를 노리면 쉽다. 브리치는 항상 상황을 뒤집을 성광탄 한 개는 남겨놔야 하는데 어차피 스토리니 남길 이유가 없다. Nope. Nope. 이런 씨발. 그리고 다음 판에 바로 세이지 칼빵 각이 보였다. 야! 제트 이 개새끼야! 이 녀석도 성광을 가지고 있지만 브리치에 비해선 위협적이지 않다. 다만 이 녀석은 늘 팀원 사이에 숨어있기 때문에 진입이 힘들지만 스킬 모든 게 대놓고 저 좀 죽여주세요 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은 쉬운 편이다. 오케이!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리고 다음 판. 아이씨! 다리 허벅지! 칼빵이 실패한 상대와 팀원에게 놀림받았다. 그리고 제트의 닉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랬냐? 이름값 하듯이 늘 날아당기는 제트는 매우 잡기 까다로운 상대 중 하나다. 그래서 제트에게 필요한 건 눈뽕이 아닌 덫이다. 30초 남았습니다. 킬조이 또한 로봇들로 무장한 수비 요원이기 때문에 포획하려면 적진 깊숙이 가야 하지만 운이 좋게 바로 앞에 있었다. 한 판에 두 명 포획. 아주 만족스러운 판이었다. 소바는 요원들 중 가장 잡기 쉬운 쪽에 속하다. 바로 스킬 모든 게 소바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번 판에는 소바와 세이지가 목표였는데 웬 제트가 눈이 보이길래 이미 잡은 토끼지만 다시 한번 잡아줬다. 또머리 또머리 또머리. 근데 이놈? 날 능욕하던 놈이잖아. 그다음 바로 소바까지 잡았다. 그 후 칼빵은 첫 경험이었던 걸까? 칼빵 당한 제트는 결국 게임을 나가버렸다. 야, 한 번도 안 보였잖아. 아니야, 아까 내가 칼빵해가지고 멘탈 나가서 나갔나봐. 세이지는 모든 요원 중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두나구슬과 장벽 때문에 접근도 힘들 뿐더러 자일에다가 부활까지 있어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근데 운이 좋게도 스킬이 다 빠진 세이지를 발견해 포획 성공했다. 나이스! 세이지 칼빵! 아, 참고로 이거 세이지 맞는지 6판 만에 성공이다. 요루는 난이도가 쉽다. 공간 이동 구슬만 찾으면 칼빵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레이즈는 상당히 애매한데 늘 청소기를 돌려대서 위치 파악은 쉬운 놈이지만 문제는 저항이 거세 쉽게 잡을 놈이 아니란 거다. 심지어 튀는 것도 빨라 까다로운 놈이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제트가 날 못 맞춰 포획 성공했다. 고마워 제트. 지금 아님 영영 못 잡았을 거야. 아마겟돈! 왼쪽으로 가는 거 뭐? 그리고 마지막 판에 바이퍼를 아쉽게 놓치면서 하루가 지났다. 챌린지를 시작한 지 2일차다. 그리고 첫 판부터 칼빵으로 시작해 오늘은 느낌이 좋았다. 오멘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스파이크 돌격에서 오멘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칼빵 기회를 조급했던 나머지 날려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포획에 성공해냄으로써 남은 요원은 5명밖에 남지 않았다. 바이퍼는 다른 의미로 포획이 힘들다. 그 이유는 공 쓰기 전까지 너무 만만해서 아군이 다 잡아버리기 때문이다. 안돼! 그리고 은근히 수돌에서 바이퍼가 안 나오기에 바이퍼가 보이면 이성을 놓아 칼빵이 힘들었다. 하지만 놓쳐버린 이성은 변태력으로 커버해 결국 바이퍼도 포획 성공했다. 타격대라 등장도 자주 하고 궁 쐈을 때 그 시작 지점을 찾아내면 꽁킬 정도로 쉬운 놈이지만 최근 10게임 중 한 번도 피닉스가 나오지 않아 멘탈 손상이 75%인 상대에서 겨우 피닉스를 만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5라운드 동안 한 번도 칼빵을 못해 이번에도 놓치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내 행운과 변태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가까스로 칼빵에 성공했다. 야하! 드디어! 드디어 성공했어! 피닉스 칼빵했다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제트는 사실 내 컬렉션이 되어버린 바이퍼다. 그 후 약 20판을 더 플레이한 후 또 하루가 지났다. 이제 남은 목표는 3마리로 가장 포획이 어려운 놈들만 남았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스파이크 돌격에서 인기가 없는 노답 삼형제이기 때문이다. 노답 삼형제의 막내로 셋 중 그나마 팽률이 있지만 그래도 만나기 힘들다. 어쩌다가 한번 만났지만 전투 스킬이 한 개도 없어 팀원이 쉽게 잡아내 놓쳐버렸다. 안돼! 그 후 약 6판을 거듭한 후 다시 만난 사이퍼. 하필 맵도 칼빵하기 어려운 맵이라 승산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 포획하면서 삼형제 중 한 명을 잡아냈다. 그리고 이때 못 잡을까봐 똥줄 엄청 탔다. 노답 삼형제의 둘째로 사이퍼보다 더 악랄한 팽류를 자랑한다. 사이퍼 칼빵 이후 약 15판을 더 돌려 녹화 시각 1시 25분에 드디어 칼빵에 성공했다. 나이스! 그 후 마지막을 남겨놓고 또 하루가 지났다. 노답 삼형제의 첫째로 스파이크 돌격에서 매우 찾아볼 수 없는 요원이다. 게다가 간신히 만난 아스트라를 놓쳐버리거나 만나도 우리 팀인 경우가 많아. 왜 우리 팀이 아스트라야? 아우 진짜! 쓸데없이 보낸 판수가 대략 30판. 내 멘탈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31판째 게임. 아스트라다. 야, 이거 라운드라도 빨리 따야 돼.
진짜 너무 좋아. 고마워 얘들아. 결국 2021년 4월 16일 마지막 요원 아스트라까지 칼빵이 됨으로써 발로란트에 존재하는 모든 요원을 칼빵 성공했다. 약 4일간 진행된 콘텐츠, 버려진 녹화분 87개. 이렇게 난 칼빵의 정점 자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